적외선 치료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안과나 이비인후과에 가면 치료 가장 마지막에 알수 없는 빨간 빛을 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빛을 쬐면 따뜻하긴 한데 이게 정말 치료가 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전자기파의 한 종류로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은 보라색으로 보이고 파장이 가장 긴 빛은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짧은 빛은 보라색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자외선이라고 하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긴 빛은 빨간색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쬐는 빨간 빛은 적외선인데, 이것을 이용한 치료를 적외선 치료라고 합니다. 적외선은 자외선이나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기 때문에 에너지는 낮지만 더잘 흡수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적외선은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비해 피부 깊숙한 곳까지 열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외선 치료는 바로 이것을 이용한 치료 방법입니다. 열이 전달되면 혈관이 확장돼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 혈액순환이 빨라지면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고 노폐물 배출이 빨라져 염증이 빠르게 제거됩니다. 그리고 통증을 감소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눈꺼풀에는 기름을 분비해 눈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마이봄선이 있는데, 이곳에 노폐물이 낄 경우 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 적외선 치료를 받으면 마이봄선이 확장돼 노폐물이 배출되고 기름 분비가 원활해져 눈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적외선 치료를 받으면 코에 혈액순환이 빨라져 영양분이 공급되고 소화킴을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즉, 적외선 치료는 조금 더 효과가 좋은 온찜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외선은 우리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색깔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외선 치료를 하면 빨간 빛이 나오는 이유는 적외선 중에서도 파장이 짧은 빨간색 가시광선에 가까운 근적외선을 사용하기도 하고, 적외선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빨간 빛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